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교육 정책이 바뀐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교육 정책 버스킹을 열고 시민 교육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형 혁신교육 행복배움학교, 행복배움학교의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미래혁신교육을 준비하는 제4회 인천혁신교육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뒹굴뒹굴 학교에서 놀고 즐거운 문화예술 체험을 학교에서 한다. 인천 동수초등학교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와 문화예술 체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2019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특성화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일정을 소개합니다. 생태 환경과 역사를 품고 있는 강화, 강화의 특색이 담긴 교육 과정을 소개하는 푸른 미래 강화 교육 축전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소통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좋은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하고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취임 이후 시민들과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는 도성훈 교육감이 이번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인천 교육 정책 버스킹,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인천 교육 뉴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이 교육에 관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바로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소통하는 인천 교육 정책 버스킹 현장입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 교육을 바꾸는 꿀팁을 주제로 시민들의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는 인천 교육 정책 버스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청년들로 구성된 어쿠스틱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정책나무 완성하기, 공감정책 마이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시민들은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교폭력 감소 방법, 채식식단을 추가한 급식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율은 20%에 가까웠습니다. 교육이 학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해야 된다. 지역과 함께하려면 당연히 시민들과 소통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온라인 소통 창구인 소통도시락을 시작으로 광장토론회, 정책 버스킹 등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인천 곳곳에서 시민 교육감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40개 교의 행복배움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행복배움학교란 인천형 혁신학교를 말하는데요. 그간의 혁신교육을 평가하고 미래 교육을 고민하는 인천혁신교육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인천교육의 비전인데요. 인천교육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간 행복배움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인천혁신교육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일부에서는 혁신 미래교육 방향과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2부에서는 학교급별, 주제별로 나눠져 워크숍이 열렸는데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학교 공간 혁신,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등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의 행복배움학교는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학생 수는 증가하고 학업 중단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해보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복배움학교를 더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자치,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또 인천 교육과정 개발 등 많은 노력들을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추가로 운영될 22개 교를 포함해 62개 행복배움학교를 선정 발표하고 2022년까지 100개 교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문화예술적 감성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놀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 동수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위해 놀이학교와 문화예술교육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그 신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즐거움과 자발성, 자기주도성 향상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부평구의 인천동수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생활 속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놀고 신체 활동과 협동 놀이를 하는 아이들. 지금은 뒹굴뒹굴 학교 놀이 시간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놀이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열린 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학부모와 마을교사가 함께 참여해 공동체 놀이, 토탈공예, 심리미술, 인형 만들기, 방송댄스, 생태체험, 창의과학, 목공, 벽화그리기 등 전교생이 일주일간 놀이와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주관하는 학생자치회 알뜰바자회와 방과 후 및 동아리 발표회도 함께 열립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며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축제의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공동체 놀이, 그리고 사진, 그리고 생활공예 등을 하는데 학생들도 너무 재밌다고 하고 저도 또한 재밌으니까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해 놀이학교 55개 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즐거움과 자발성을 배우는 놀이교육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정보는 특성화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2019년도 특성화고 입학 전형이 오는 11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일정 알아봤습니다. 인천에는 총 28개 교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2019년 입학 전형이 모두 끝난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성화고의 내년도 입학 전형이 시작됩니다. 특성화고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 중심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인데요. 디자인, 전자, 항공, 물류, 패션, 조리, 미용, 금융, 세무 등 미래 산업의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이 미래를 그려가는 곳입니다. 미래 4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선택, 꿈을 향한 노력을 미래의 능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오는 11월 29일부터 이틀간의 특별 전형 접수를 시작으로 12월 5일에는 일반 전형 원서를 접수합니다. 원서 접수가 끝난 후에는 12월 3일에는 특별 전형의 입학 전형을, 12월 6일에는 일반 전형의 입학 전형이 실시되고요. 각각 12월 4일, 12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의 학과와 입시 일정 확인에 유의하시고 서류도 빠짐없이 준비해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섬 등의 도서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를 보완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방안을 함께 나누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제3회 푸른미래 강화교육축전 강화군 고인돌 체육관으로 함께 가보시죠. 삶의 힘, 강화에서 묻고 답하다.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화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강화도의 인적, 물적 자원을 학교 교육 활동에 활용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확산을 위한 강화교육축전이 열렸습니다. 푸른미래 강화교육은 생태환경, 평화, 역사의 세계중심 테마와 협업, 감성, 상상력, 시민성 등 4개의 핵심 역량을 함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기 위한 축전입니다. 축전을 통해 강화도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학습 동기부여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화에서 이런 커다란 축전이 있다는 게 너무 크게 반갑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뭐 협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요. 너무 좋고요. 강화도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적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강화 지역 학생들뿐 아니라 인천 지역의 좋은 미래 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키워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느덧 11월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가는 이 시점, 아무래도 학생들과 학부모는 진학이나 미래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소통 도시락, 정책 버스킹,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인천교육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